된장 숙성하는 재료입니다. 생선을 된장에 숙성을 해요? 원래 저희 초밥 크기입니다. 손님이 봐도 아 이거는 재료를 아끼지 않는구나 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배웠던 과정이 다 정통 일식집에서 배웠던 과정들이 많아가지고요. 정통 일식집만 계속 근무를 했었어요. 26년, 7년 됐나 보네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인데 벌써 출근하신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간에 항상 나오고 있어요. 연어를 다시마 위에다 넣으셨네요. 다시마 자체가 항균작용을 하거든요. 연어의 그 특이한 향을 또 잡아주기도 하고 보관력도 더 늘려주는 거거든요. 정종까지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 방법을 했을 때 손님이 만족감이 제일 높더라고요. 예. 사장님 이거 광어 몇 킬로짜리예요?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어 색깔이 진짜 좋네요. 이게 생선이 크면 클수록 표면 상태가 매끌매끌하고 되게 좋습니다. 윤기도 나고. 경력은 얼마나 되셨어요? 한 6년, 7년 됐나 보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요리가 좋았어요. 간단한 라면이라도 친구들 먹이고 뭐 하는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친구들한테 라면 끓여주고 뭐 이런 것도 네. 뭐 그거 하나 자체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라면은 뭐 누구나 다 잘 끓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맛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게 되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즐거웠습니다. 사장님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정식 메뉴를 주 메뉴로 판매하게 되셨어요? 제가 배웠던 과정이 다 정통 일식집에서 배웠던 과정들이 많아가지고요. 정통 일식집만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정통 일식 같은 경우에는 죽이 나가고 우리 입맛이 맛있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는 산미가 좀 느껴져야지 다른 맛도 더 깊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선회가 먼저 나가고 생선을 드시면서 생선 자체로만은 조금 포만감을 느끼지를 못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밥을 같이 껴서 이제 손님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만든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간장조림은 그 간 자체가 세잖아요. 약한 간을 드시고 난 후에 센 간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그 맛을 더 극대하게 더 느끼실 수 있으시거든요. 포만감을 또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면을 한 번 더 추가로 해가지고 공급을 해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된장 숙성하는 재료입니다. 생선을 된장에 숙성을 해요? 생선의 감칠맛을 더 극대화시키고요. 향미라고 하죠. 냄새도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희 가게만의 뭐 특별한 숙성 방법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한 40분 정도 숙성 과정을 거치거든요. 좀 빛깔이 노랗네요. 그쵸? 된장을 먹여서 네, 그런지. 된장이 겉에만 먹고 아... 얼음물에 소금은 왜 풀고 계신 거예요? 삼투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선의 수분은 갇혀놓고 육질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 이렇게 크게 떠줘요? 예, 원래 저희 본 크기입니다. 초밥. 제가 손님이라고 해도 큰 게 좋지 작은 게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 사장님은 많이 못 남기시잖아요. 그런 생각은 오픈했을 때부터 없었습니다. 손님이 드셨을 때 와 여기는 재료를 아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려고 남겨야지 된다는 마음가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료 비용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한 5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순이익은 8% 정도 남습니다. 아 10%도 아니고 8%가 나와요? 네 8%. 열었을 때 정종 향이 확 나네요. 확 나죠? 네. 하루에 연어 몇 마리까지 잡아보셨어요? 열 마리까지 잡아봤어요. 그리고 열 마리를 잡아서 열 마리가 다 소비가 됐었습니다. 하루에? 예.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희 그 업장에서 일하고 나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 알 겁니다. 그때 당시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1억 6천, 7천 정도 팔았었습니다. 매장 하나에. 매장 하나라고 하시는 거는 여러 개 있으셨나 보네요. 예전에는 3개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배달 포장 합치면 얼마 정도 나와요? 7천에서 8천? 지금 현재는. 신선해 보이죠? 네, 엄청. 부위별로 나눠 놓으신 건가요? 네. 제일 맛있는 부위는 초밥용으로 거진 많이 쓰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부위가 살의 탄력도 있고 고소한 부분도 되게 강하기 때문에. 우선 반을 갈라주네요. 네, 워낙에 연어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 방식이에요. 10시 6분이잖아요. 6시 반에 나오셔서 아침도 안 드시고 계속 이렇게 일만 쭉 하시는 거예요? 힘없이 일을 합니다. 오전에 일을 다 마치는 게 편한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게 점성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점성어가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점성어가 맛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숙성시키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점성어도 맛이 있는 생선이다. 하대받을 생선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잡아주는 생선이다. 마법의 가루인데 이거는. 마법의 가루요? 네네. 저희만의 숙성 방식입니다. 아 그럼 이게 소금이 아닌가 보네요. 점성어 자체가 원래 맹맛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맛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짠맛을 좀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선은 두껍게 뜨면은 맛이 없습니다. 아 얇게 떠야 돼요? 예. 보고 아시잖아요 보고. 네네. 보고가 생선 자체 살이 단단한 생선이라 두껍게 떠버리면 그 보고의 맛을 전혀 못 느끼잖아요. 이 생선도 마찬가지로 두껍게보다는 최대한 얇게. 얇게 뜨기 위해서 사장님은 좀 어떤 노력을 좀 하셨어요? 생선을 제 사비로 사다가 계속 노력을 했어요. 계속 해보고. 아 생선을 사비로 네. 사서 네. 집에서 연습하신 거예요? 업장 일찍 나가고 남들 쉬는 시간에 뭐 자거나 이럴 때 몰래 몰래. 근데 왜 몰래몰래 해야 돼요? 예전에는 빨리 가르쳐지도 않았고 또 빨리 배우는 것도 싫어했고 업장이 쉬는 날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나와가지고 연습하거나. 막내 시절 때 몇 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신 거예요? 남보다? 두 시간은 더 일찍 출근한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오너인데도 6시 반에 출근했잖아요. 네네. 그때는 더 했겠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성공하려고요. 제 업장을 자신 있게 내고 싶었습니다. 생선 잡고 나서는 이렇게 네. 청소 한 번씩 해주시는 거예요? 예, 바로 합니다, 바로. 네, 앞주방에서는 이제 손님 상대를 하는 주방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1억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미리 쌀을 다 씻어놔서 수분을 뺀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초밥을 짓기 때문에 정종이 들어가면은 밥 잡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름인가요? 네,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가 밥에 들어가요? 밥의 윤기를 이제 책임지는 겁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퍼져 있는 걸 보실 거고, 그리고 밥알 자체에 윤기가 자자자자 흐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네. 사장님, 근데 이 예. 지금 아래에 깔려 있는 게 비닐인가요? 비닐 아닙니다. 실리콘 재질입니다. 음식에는 무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뜨거운 열에도 상관없고, 밥 양을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동할 수 있을 때 유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하려고 물을 담고 계세요? 다마고도우라고 계란 두부라는 게 있어요. 27분 정도 찌면은 단단하게 굳혀지거든요. 30분도 아니고 25분도 아니고 왜 하필 27분이에요? 그 27분은 제가 찾은 시간이거든요. 계란 비율에 따라, 그리고 다시물의 비율에 따라 응고되는 시간이 다 틀려가지고요. 포장 21만 5천 원. 저게 첫 주문인 거예요? 네, 오늘 첫 주문입니다. 엄청 많이 사가시네요. 아, 가격 대비 되게 맛있어요. 아. 보세요. 주문이 막 밀려오네요. 예, 이 시간에는 계속 들어옵니다. 열심히 빼야죠. 단체방에 나가는 저 메뉴 이름은 뭐예요? 점심 특선이라고요? 9,500원입니다. 점심 초밥 하나, 냉모밀 하나, 그리고 마무리로 매실차까지 나가는 건가요? 튀김도 나가고요. 아, 튀김도 나가요? 예, 예. 근데 9,500원이에요? 네. 지금 만들고 계신 메뉴는 뭐예요? 비정식에 나가는 해산물 모둠이라고요. 가이모노라고 하거든요. 가이가 이제 해산물이라는 뜻이고요. 모노가 뭐 접시에 담다 뭐 그런 거거든요. 맛있게 드셨어요?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연어 가마조림이에요. 코스 요리에 나가는 겁니다. 네이버에 보니까 쉬는 날이 하루도 없던데? 안 쉬고 있습니다. 명절 외에는. 근데 사실 사람 한 명 더 뽑아서 사장님이 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데 제가 마음이 놓이질 않더라고요. 아, 가게를 비우는 게? 네. 그럼 지금 가족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자녀분들도 있으실 건데 좀 아빠 안 쉬어? 좀 이럴 것 같은데 집에서. 나중에 이제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응원을 할 수도 있고, 저희 애들은 저를 응원하더라고. 사장님, 오늘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오늘 되게 제대로 제가 정보 전달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냥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이 드셨을 때 아, 역시 이한스 씨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